기다리들 왔어? 안녕하세요. 기다튜브입니다.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이 10월 16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. 오늘은 최대한 편집 없이 바로 올려야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리 말씀드리자면 기다튜브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 수준이죠. 지금 그나마 이게 좀 많이 좋아진 건데 이번 주에 사실 주말에 할 게 진짜 많았습니다. 레이저 크레스트 리뷰 추가 촬영이랑 뭐 편집 이런 걸 다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어요. 그리고 지금 옆에 떠있는 이 헐크버스터들이랑 정보들, 새로운 정보, 루머들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아, 정말로 심한 감기가 왔던 것 같아요. 코로나 검사는 해봤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자가키트로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우리 키더리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총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얘기가 전부예요. 요즘에는 아파서 막 끙끙거려도 침대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한 번씩 보잖아요. 누워서 이 헐크버스터를 보면서 아 영상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. 막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래도 주말 가기 전에는 어떻게든 올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처음 접했을 사진이 이 사진이었을 거예요. 여기서 보면은 뭐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땐 뭐 전부 다 유출됐다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뒤에 보면은 그냥 레고스토어 같거든요. 해외 레고스토어에 먼저 입고가 됐는데 거기서 그냥 뭐 직원이든 뭐든 누군가가 찍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. 76210-4049피스 그리고 가격은 $550. 최근 레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다 필요 없어요. 가격이죠. 가격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. 550달러에 깜빡하시는 게 있는데 10%를 더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곱하기 1.1.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북미 쪽은 대부분 소비세가 붙습니다. 10%가 붙기 때문에 10%를 내주면 605달러에서 지금 환율을 100% 적용하기는 힘들고 한 1400 정도로만 했을 때도 80... 키덜튜브의 감으로는 이제 이거를 1400의 환율을 다 하긴 좀 그렇고 요거를 이제 조금 행복해로 돌려서 뭐 이래저래 촉으로 감안을 하면 얼마 전에 나왔던 레이저 크레스트와 비슷한 요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이에요. 사실 이 가격이면 레고라는 특성 때문에 뭐 1대1로 비교하긴 힘들지만 헐크버스터 하면은 솔직히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제품이 있죠. 바로 이 H사의 헐크버스터 제품이 많이들 떠오르실 거예요. 크기도 굉장히 큰 제품이고 정가 자체는 가격대가 좀 있지만 이게 요즘에 중고 가격대가 지금 방금 계산한 레고 헐크버스터 신품 정가랑 비슷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피규어랑 비교하기에는 그렇지만 요번만큼은 특별히 어쩔 수 없이 넣었다는 점. 그리고 또 이게 레고가 요즘에 이렇게 선 넘는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특히 얼마 전에 발매했었던 블랙팬서의 흉상 이런 것도 사실 선 넘는 거거든요. 그게 그러니까 뭐 레고에서도 테스트를 해보는 거겠지만 가격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얼마나 멋있게 나왔느냐. 이런 제품은 진짜 멋있게 나와줘야 되거든요. 뭐 레고든 피규어든 상관없이 어찌됐건 집안 한 켠에 딱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을 제품들이기 때문에 영화와 비슷하면서도 더 멋진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처음에 접하신 사진이 이 사진이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. 이 각도에서 보면 이게 헐크버스터인지 이게 그냥 시뻘건 드워프 모르겠거든요. 뭔가 좀 드워프 같아요. 그러니까 상체가 너무 커. 뭐야 상체가 왜 이렇게 커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아까 우리 헐크버스터 방금 보셨지만 비율이 이렇지 않거든요. 좀 난쟁이 똥자루 같이 생겼잖아요. 그래서 아 뭐지 하면서 했는데 또 초반에 유출된 이것도 뭐 거의 동일한 시기에 유출됐죠. 그리고 배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레고스토어입니다. 레고스토어인데 여기서 보면은 아 아까는 너무 이렇게 위에서 내려봤나 싶기도 하고 다리가 조금 길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헐크버스터 다리가 이렇게 질럿 같았나? 지금 이게 느낌이 여러분 질럿 같지 않나요? 이렇게 이게 발목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 나왔다고? 그냥 제 기억에는 일자로 떨어졌었거든요. 그래서 그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자 아닌가요? 그냥 무릎이 있고 일자인데 이게 뭐지? 왜 이렇게 뒤로 빠진 거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빠진 거 같은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
허허 이게 뭔가 하면서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리셨을 거예요. 그나마 이제 여기를 보면서 위안을 받았던 건 위안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여기 딱 봐도 라이트업 기믹이 들어가는구나. 라이트업 기믹이 들어가고 명판과 토니 스타크 미니 피규어 하나가 있다. 근데 이젠 이거 완전 정면에서 그대로 찍은 사진인데 오 여기서 보니까 다리가 많이 아니 사진을 위해서 이렇게 찍었다고 해서 비율이 이렇게 달라져도 되는 건가? 하여튼 다리가 오 많이 길어졌죠 지금. 아까 아니 이거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자 잘 보세요. 요거랑 아니 이거는 아니 사진을 너무 아니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느낌. 자 보세요 여기 상체가 얘는 이만하고 짠 나오니까 거의 1:1이죠. 그러니까 다리가 확실히 길다. 아까 그 사진은 오해다 거를 예, 느꼈지만 아, 그래도 뭐 100% 만족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라이트불이 곱하기 3이 돼 있어요. 3 3개인데 자 지금 양손에 하나씩 있고 아크 리액터 이게 3개인데 얘는 뭘까? 이거 원래 여기도 불은 들어옵니다. 야광불이 아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. 저 오늘은 편집 오래 할 시간 없어가지고 짧게 끝내고 뭐 실제로 나중에 이 제품 리뷰하게 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11월 달에 큰 놈이 이 녀석만 나오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에펠탑이 나와요. 그래서 이거 사고 에펠탑 사면 200분 말이 이지 여러분. 아 우리 옐로우 브릭스 대표님한테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최대한 리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뭐 안되면 뭐 제가 사면 되니까 그건 그런데 어찌됐건 네. 여기서 또 걱정되는 부분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게 레고가 박스아트에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. 특히 색감에 대해서 장난질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심한 게 금색 은색이에요. 아시죠 여러분 실제로 또 그 막 이상한 거 막 그 마지막 걱정은 바로 그겁니다. 그거 쓰면서 지금 이 색감을 요따위로 해놓진 않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설마 이거는 진짜 번쩍번쩍한 놈으로 다 해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.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아파서 영상 못 올렸다고 이 녀석 캡처 사진 올렸더니 그 글 내용은 하나도 안 보시고 그냥 헐크버스터에 너무 분노를 하셔가지고 분노를 쏟아내고 계세요. 하여튼 이 녀석은 여기서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 이제 남은 두 개는 짧습니다. 여러분 빨리 갈 거예요.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. 정말 많은 성인 팬을 거느리고 있는 이제는 아이콘즈 테마로 넘어왔죠. 레고 아이콘즈의 모듈러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모듈러 빌딩 루머입니다. 이 바로 전까지는 무슨 펀스트리트인가 뭔가 이상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. 스트리트 계열이 아니고 어찌됐건 모듈러 빌딩 형식으로 나오고 디테일은 그 전에 루머가 다 페이크라는 걸 가정하면 아직 정해진 게 없고 2900피스에 230유로대로 나온다고 합니다. 모듈러는 언제나 그랬듯이 1월 1일 날 나오고요. 230유로면 230달러겠죠. 오우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자동차 시리즈인데 랜드로버 클래식 디펜더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. 가격은 아까 모듈러보다는 살짝 높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해보고요. 발매일은 아직 좀 멀었습니다. 23년 4월 1일 예정입니다.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제가 컨디션이 아직 100%가 아니라 뭐 이렇게 미리 스크립트를 준비하지도 못했고 좀 두서가 없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저의 마음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 계속 올라갈 키덜튜브의 레고 리뷰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잊지 말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... 아 근데... 대부분 댓글이 예상이 되는... 헐크버스터에 대한 소감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게 이렇게 핫한 제품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볼까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볼까 합니다. 11월달 솔직한 키덜튜브의 헐크버스터 리뷰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지금 잊지 말고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